언니, 주상욱 차혜련 커플이 하와이로 여행을 떠났대요. 미리 신혼여행이라도 간 거예요? 한 잡지사와 함께하는 웨딩화보 촬영 때문이라고 하더라고요. 열애 공개 후 두 분이 함께 화보를 촬영하는 건 처음이잖아요. 그림 같은 하와이를 배경으로 미남 미녀가 찍는 웨딩화보라니 말만 들어도 기대가 되네요. 거기다가 결혼 한 달 전에 찍는 화보잖아요. 사진에서도 꿀물이 뚝뚝 떨어지지 않을까 하는 달콤한 예상을 해봅니다. 그러고 보면 주상욱, 차혜련 씨 커플의 동반 여행 소식이 자주 전해지는 것 같아요. 지난 2월엔 K스타를 통해 그 모습이 단독 포착되기도 했죠. 맞아요. 모자를 푹 눌렀었는데도 차혜련 씨 미모가 빛났던 게 생각이 나요. 그럼 이번 출국 모습도 순발력에서 볼 수 있어요? 그건 지금 볼 영상을 통해 확인하세요. 주상욱, 차혜련 커플이 동반 출국했습니다. 두 사람은 26일 오후 한 잡지사와 함께 진행하는 웨딩 화보 촬영을 위해 하와이로 떠났는데요. 주상욱, 차혜련 커플이 공개적으로 화보 촬영을 하는 건 이번이 처음이죠. 동반 출국을 하며 공개적으로 카메라 앞에 선 건 역시 처음이었는데요. 손을 꼭 잡고 공항의 모습을 드러낸 두 사람은 시종일관 다정한 포즈로 플래시 세례를 받았습니다. 주상욱, 차혜련 커플은 지난해 3월 열애 사실을 공개했는데요. 당시 양측 소속사는 주상욱과 차혜련이 서로 좋은 감정을 가지고 만남을 시작했다며 조심스럽게 시작하는 단계인 만큼 예쁜 시선으로 지켜봐줬으면 한다고 두 사람의 연인 사이임을 공식화했습니다. 주상욱, 차혜련 커플의 인연은 드라마 화려한 유혹에서 시작됐는데요. 일주하고는 키스씬을 먼저 찍었습니다. 앞으로 호흡은 당연히 좋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드라마 종영 후 공개 연인으로 거듭난 두 사람은 서로에 대한 애정을 아낌없이 드러냈습니다. 방송에서 서로를 언급하는가 하면 SNS에서도 어렵지 않게 커플샷을 발견할 수 있었는데요. 특히 주상욱의 경우 연인 차혜련만을 팔로우하며 사랑꾼다운 면모를 보여줬습니다. 또 주상욱, 차혜련 커플은 종종 동반 여행 소식을 전하기도 했는데요. 2016년 6월에는 뉴욕으로, 같은 해 10월에는 제주도로 여행을 다녀온 사실이 알려져 눈길을 끌었고요. 올해 2월에는 K스타를 통해 동반 여행을 떠나는 모습이 단독 포착돼 화제가 됐었죠. 안녕하세요. 오늘 두 분 여행 가시나 봐요. 한마디만 해주세요. 주변을 의식하지 않고 오로지 서로에게만 집중한 채 사랑을 키워온 주상욱, 차혜련 커플. 종종 결혼설에 휩싸이기도 했는데요. 그때마다 사실이 아님을 밝혔던 두 사람은 지난 3월 공개열애 1년 만에 결혼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양측 소속사는 서로를 향한 신뢰와 사랑을 바탕으로 평생의 동반자가 되어 함께하기로 약속하고 오래전부터 조용히 결혼을 준비해왔다며 결혼 사실을 밝혔는데요. 주상욱, 차혜련 커플은 오는 5월 25일 가족과 지인만 초대한 가운데 비공개로 결혼식을 올릴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죠. 결혼식을 한 달여 앞두고 웨딩 화보 촬영을 떠난 예비 부부 주상욱, 차혜련. 결혼 미리 축하드립니다.